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메가스고요. 저는 바로 차가스영입니다. 네, 제가 바로 나와 있는 곳 기아자동차 부스 앞입니다. 보통 CES에서 이 자동차 브랜드사들이 부스를 꾸밀 때는 향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비전이나 전략들을 딱 보여주는 곳인데요. 기아자동차 부스 앞에는 자동차가 있는 게 아니라요, 커다란 전광판이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죠? 라고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보다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기술력들을 앞으로 보여주겠다는 비전을 담고 뭔가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꾸민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체크를 해볼게요. 따라오시죠. 네, 굉장히 사람이 좀 많아요. 보시면 자동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웬걸, 이 귀여운 이 미래형 자동차들은 뭐죠? 저 보고 사실 처음에 이게 뭐지 하고 달려가서 봤었는데요. 아, 네, 여기 보시면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Read Me라고 되어 있죠. 이 차량이 바로 기아자동차가 보여주는 사람에 집중한 기술력, 그걸 체험해 볼 수 있는 컨셉트 카인데요. 이 리드가 이번에 기아자동차가 내세운 슬로건이더라고요. Real Time Emotion Adaptive Driving 이라고 해서 이 핵심은 운전자의 감정을 차량이 실시간으로 반응을 해서 그에 맞게 주행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런 기술이라고 합니다. 사실 아직 뭔가 와닿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모양새가 신기해서 빨리 체험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의 리드미는 1인용이어서 제 키랑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1인용, 되게 아담한 사이즈로 나와 있고요. 그 뒤쪽으로 가면 안에 실내가 개방되어 있어요. 따라와 보시죠. 네. 네, 여기 이렇게 2인용 두 분의 지금 두 명의 탑승자가 타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고 계신데요. 2인용의 With Now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실게요. 이쪽으로 가면 더 큰 크기의 차량이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죠? 네. 네. 자, 이곳에는 네 분의 탑승자가 이렇게 자리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들의 감정을 읽어주는 자동차에 그런 어떻게 기술력이 시연되고 있는지 체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칵핏 쪽으로 가볼게요. 네,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 앞으로 향후 기아 자동차의 상용화될 자동차에 가장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바로 리드 칵핏입니다.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 차가 어떻게 제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리드 칵핏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바로 리드 시스템이 작동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앉았는데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손을 흔들고 있죠? 제가 여기에 맞게 제 손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먼저 해주고 저에게 어떤 신호를 보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운전하기 딱 운전하려는 그 태세로 이 자동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스티어링 휠도 제 앞쪽으로 나왔고 시트도 좀 안쪽으로 당겨진 상태입니다. 환영한다는 문구를 저한테 보여주고 있고요.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해볼게요. 제 감정이 어떻냐고 물어보네요. 이 리드 시스템이 제 감정 상태와 얼굴 표정 이런 것들을 읽는다고 해요. 지금 이 화면에 제가 나오네요. 이 앞쪽에 카메라가 저를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제가 저의 심장 박동을 잴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엄지손가락을 핸들 위에 올렸습니다. 제 표정은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제 감정 상태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고 싶은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더 평화로운 모드, 또 다른 하나는 좀 더 이렇게 익사이팅한 모드가 있는데 저는 신나는 게 좋기 때문에 익사이팅한 걸 제가 해볼게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리드 시스템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V터치, 가상 터치가 가능해서
제가 허공에다가 이렇게 딱 찝으면 선택이 된다고 하거든요. 마치 커서처럼 한번 제가 터치처럼 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두 번째 Now 거를 손에 허공에다가 댔는데도 작동이 됐습니다. Please take your hands off the steering wheel. 스티어링에서 손을 the display 빼고 information is optimized according to your emotional state.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저의 감정 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요, 제 심장 박동은 90dpm이에요. 86dpm이고 뭐 그에 따른 다양한 수치들을 지금 내어주고 있어요. 근데 제 감정 상태가 지금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갑자기 노래가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 시트에서도 진동이 느껴지고 어머 준비됐냐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정말 차량이 뿜뿜거리면서 이 종 안에서 지금 사운드가 다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웃을 때마다 이 차량 앞쪽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무표정하면 사라지고요. 다시 막 하하하하 웃으면 지금 보이시나요? 들어오는 게? 네. 써볼까요?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사람 표정에 따라서 혈류량이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 방식을 통해서 이 리드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장 박동과 표정의 혈류량들을 통해서. 네. 어쨌든 진짜 이게 제 감정이 좀 릴렉스가 되어 있었는데 신나는 음악 틀어주니까 확실히 진짜 즐거워지는 것 같긴 해요.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와, 이렇게 리드 시스템을 제가 체험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전에는 제가 이런 표정이었다면 가장 제가 좋아진 순간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어요. 리드 시스템을 경험하고 나서 가장 최상의 상태를 만났을 때 제 표정을 이렇게 이 리드 칵핏이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요. 이렇게 한번 리드 칵핏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칵핏에 있는 리드 시스템은 실제 양산 차량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진짜인지 뭐 이런 부분들은 관계자분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체험을 마치고 나왔던 이 리드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데 참여하신 분을 관계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짧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그 방금 체험하신 리드 시스템의 개발 담당자인 이진모 책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또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자동차와 사람이 교감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신기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컨셉트카에서 체험형 부스로 이렇게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언제쯤 실제 양산 차량으로 나올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지금 방금 체험하신 리드 기술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목표가 아주 원대합니다. 그 감정을 자유자재로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감정의 자율주행 기술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본 기술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자율주행 조건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기간에 양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좀 더 긴 텀을 두고 있는 그 장기적인 연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실제 완전 자율주행이 진행됐을 때 이 시스템을 만나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래도 앞으로 혹시 더 추가적인 기능들이 마련될 뭐 계획들이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 리드 그 시스템에서는 운전자의 감정을 더 즐겁게 해주고 혹은 더 편안하게 해주는 두 가지 모드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운전자의 감정을 이렇게 두 가지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 감정이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목적지를 이르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아자동차의 부스까지 체험을 해봤습니다. 올해 기아자동차는 실제 양산형 컨셉트카를 보여주기보다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부스로 꾸미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것도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실제 양산형 자동차에 어떻게 최신 기술이 접목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나올 기아자동차의 차량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이상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놀돌에서 전해드렸고요. 저는 또 곧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뵐게요.